오늘 이사야서 30장의 말씀은 여전히 주님이 다른 장에서도 말하고 있는 바로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당신은 단 한 번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느냐. 구원의 하나님을 말씀하시면서도 또 오늘 이 이사야서 30장의 말씀에서는 중요한 것은 첫 번째, 그 여호와를 우리가 의뢰하느냐, 의지하느냐.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이 이사야서 30장의 말씀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고 있느냐,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있느냐라는 질문이 첫 번째 질문이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을 얼마만큼 내가 의지하는 믿음을 가졌느냐. 그것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이여. 여기서 패역한 자식이라는 이야기는 망령된 자식이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 다른 신들을 믿는 자들. 많은 신은 갖고 있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상태가 바로 패역한 자식이에요. 이스라엘이 여기서는 지금 이제 유다 백성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 백성이 패역한 자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그들이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어떤 계획을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어디로 말미암았느냐? 나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며. 어떤 플랜을 세우고 계획을 세우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계획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또 맹약을 맺으나 어떤 계약을 맺어요. 누군가와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것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나는 그의 백성이 되어지는 언약을 맺은 게 유다 백성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맹약을 맺지만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말씀이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들이 왜 패역한 자식이냐? 여호와 하나님과 맹약을 맺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패역한 자식이라는 의미는 다른 말로 무엇을 말하느냐면 다른 남자에게서부터 자식을 낳아온 자, 그런 것을 패역한 자식이다 이래요. 우리가 맹약을 맺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약을 맺은 자요, 연합이 된 자요, 그 법적 관계를 맺은 혼인 관계인데 오직 우리의 신랑은 예수님 뿐이신데 또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 한 분이신데 그들이 누구를 의지했냐? 그 다음에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이 누구를 의지했어요? 바로를 의지했고 바로의 세력을 의지했고 애굽의 부귀 영화를 의지했다. 그래서 그들이 애굽과 맹약을 맺고 애굽과 화친하고 애굽으로 더불어 그들이 구원을 얻고자 하는 계획을 세워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패역한 자식이 되었다. 1절 끝부분에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으니 죄의 죄를 더하도다. 아수르가 그 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또 유다도 침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다를 쳐들어와서 유다를 그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였을 때 그들이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게 의지하고 바로에게 의지하여서 스스로 강하려고 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패역한 것이다. 그래서 이 바로의 세력이 오히려 그들에게 3절 말씀을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민족이 아무리 부유하고 강하다고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유다 백성에게 구원의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고자 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애굽을 의지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에는 그 애굽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아무 힘이 없는 애굽의 신들조차도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아닌 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그들이 자기를 유익하게 못하는 민족을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애굽을 갔다가 6절에는 남방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7절에는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남방 짐승이라고 표현하시는 이유는 남쪽에 있기 때문에 애굽이 그런데 짐승이라는 거예요. 짐승은 어떤 사람이 짐승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갖지 않은 것이 짐승이에요. 짐승은 자기의 본능을 따라 사는 게 짐승이에요. 짐승은 자기의 먹을 양식을 위해서는 약한 자들을 물어뜯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하는 사람이 짐승이에요. 한 나라를 그 백성들을 짐승으로 표현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애굽은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는 얘기는 라합은 누구예요? 기생을 말합니다. 기생은 남편이 없는 자예요. 남편이 없으면서 이 남자 저 남자하고 같이 잠자리를 하는 사람 그러면서 먹고 사는 사람 이것이 기생이죠. 그런데 그 기생이 가만히 앉아서 남자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아름다운 음녀죠. 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오늘 이 애굽의 도움을 청한 유다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패역한 백성이라고 말하고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요 남방 짐승이라고 표현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오늘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내가 만약에 이 땅을 살면서 어려움, 고통과 환란이 우리 앞에 주어졌을 때 거기에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구하고 그에게 묻고 그를 부르는 자이냐 아니면 이 땅에서 나에게 어떤 육체적인 유익을 줄 수 있는 다른 것들과 연합하는 자이냐.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이 하나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또 연합이 되는 것을 성경에서는 하나가 된다라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기생 라합과 하나가 되어진다. 바로 애굽의 권세와 하나가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는 짐승과 합하여서 같이 짐승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이 없는 남편이 없는 자들과 다른 내게 유익을 주신 음녀와 연합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패역한 백성이 되어진다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창세기를 보면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두시고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선악과는 동산 중앙에 있었어요. 동산 중앙에 있다라는 것은 가장 눈에 띄는 것에 그것이 있었다는 의미도 되고 또한 우리 각 심령의 마음 중심에 그 선악과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나님이 그 한 계명을 주셨어요. 그 한 계명을 주신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을 그의 주로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가를 보고자 하심입니다. 내 심령 가운데 선악과가 있다라는 얘기는 내가 그것을 언제든지 탐해서 먹지 말라 한 것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죄성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는 의미도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취하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는 자, 그것은 항상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지고 나의 주가 되어진 상태일 때에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라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할 수 있는 것이 놓여 있지만 다만 여호와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는 백성이라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구원이라고 우리가 믿고 어떤 순간에서도 나를 건지실 나의 도우미요 내가 피할 산성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을 우리가 취하는 자가 되겠죠. 로마서 1장 17절에 하시는 말씀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얘기는 오직 내가 말씀을 받으면서 그 말씀 안에서 그 주신
복음만을 의지할 때, 바로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을 말해준 거예요? 구약 전체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약속을 해왔어요. 그 약속이 드디어 성취되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었어요.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받아들여졌을 때 너무나 기뻤어요.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로마의 집권 안에 있지 않냐고, 우리가 해방이 될 것이다. 육체가 이제는 이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벗어날 것이다. 하지만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 제자들이 그 절망과 그 낙담은 얼마나 컸을지. 왜냐하면 메시아가 왔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이 이야기는 똑같은 얘기예요. 성막을 짓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그곳에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허물어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예수가 왔어요. 메시아가 왔다라고 모든 백성들이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질병이 났죠. 오병이어 이적이 막 일어나죠. 야, 이제 우리에게 메시아가 있나 보다. 근데 십자가에 너무나 가치 없이 죽으셨어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은 육적인 어떤 것이 우리에게 채워질 때 그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육체에 어떤 유익한 것을 주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로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예루살렘 성도 아니요, 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는 예수도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믿는 자들의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주로 구원의 하나님으로 임하여 계시다는 거죠. 그로 인해서 모든 믿는 자, 만약에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유다 그 땅에만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관계가 없는 구원자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만민의 구원자예요. 이스라엘만을 구원하고자 함이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하고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셔서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이 아수르의 침공이 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서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부르짖지 않냐고 애굽으로 내려간 자들, 이들을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이 패역한 자식들아 하면서 그들에게 진노하는 것은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찾고 구하고 그 어떤 환난 속에서 그분을 의지하지 아니한 영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영적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한 거나 같은 이야기입니다. 내 안에서 나의 가장 부족한 부분을 사단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뒤흔듭니다. 그래서 내 환경 속에서 그 하나님이 아수르를 보내시는 것 같이 내가 내 안에 내 마음이 어떠한가, 내 믿음이 어떠한가를 보고자 하시고자 아수르를 보냅니다.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그들은 그 출애굽을 하고서 얼마나 기뻐 찬양했는지가 출애굽기 15장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들이 출애굽을 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광야길을 허락하시는데 이 이유가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에 말씀하고 있죠. 2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기억하라. 뭘 기억하냐.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를 알려하심이라.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지금 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그들이 그 광야에서 이와 같이 40년 시험을 받고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야, 이제 우리는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에 들어왔구나. 그런데 일곱 족속을 내어 쫓아야 되는데 그 일곱 족속을 다 내어쫓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한 번에 그걸 내어 쫓게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땅이 들깨로 이리대로 가득하게 될까 봐. 이렇게 표현한 건 뭐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더러운 거를 단번에 다 내쫓고 우리 안에 죄악을 한 번에 다 진멸하게 하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일고 있는 그 일곱 악들이, 그 죄악들이 하나씩 내보내는 것은 말씀 안에서 하나하나 우리가 견고하게 세워져서 이 믿음이 자라나게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내어 쫓지 못했을 때 결국은 그들이 그 이방인들의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겨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과 같이 결국은 나는 온전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도록 그 말씀 앞에 지배되는 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이 아술의 침공이 허락된 것처럼 우리의 주위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모든 일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고통 가운데 그 환난 가운데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 애굽이 너희들한테는 아무 힘이 되지 못한다. 오히려 너희에게 무익한 것이고 오히려 수욕거리가 되어지고 수치거리가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강팍해지고 그들의 마음이 곤비해졌는지 그 패역한 백성이 여호와의 법을 듣기를 싫어한다라고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앞에 일어날 일을 보는 자들 씨어라 그러죠. 보는 자들에게 아 그런 것도 보지 말어. 그 다음에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들에게 너희는 그것도 우리에게 말하지 마라.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고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교회 목사님들이 성도들의 비위를 마치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죠. 왜냐하면 십자가를 말하고 회개하라고 그 세상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라 그러면 다 도망갈 테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예수님 믿음 복 받는다 그래서 믿었는데 정말 예수 믿고 나서 나를 버리는 게 이렇게 힘이 들어서 이걸 처음부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을 말한다면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자 오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요. 예수님을 믿고자 오는 사람은 어떤 자들이에요? 죽음 앞에 놓인 자, 살기를 소망하는 자, 다른 길을 찾을 수 없는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면 나를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자, 그렇기 때문에 절망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빨리 만납니다. 제가 어떤 동성애자가 회개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는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기는 부끄러운 수치를 당하는 자기 때문에 자살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한 것은 예수님은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말 한마디를 들었을 때 나를 사랑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자 했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때, 이 세상에 나에게 아무 방법이 없을 때, 내게 유익할 아무것도 없을 때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하고 내가 병든 자들을 고치러 온 의원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인간에게 조그만이라도 내가 어떤 살 길이 있다, 뭔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전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늘 무엇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라는 것을 구구절절히 지금 외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라. 세상에 그 어떤 환난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내가 너의 구원의 하나님이니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는 자는 그 복을 받으리라라는 얘기를 오늘 이 이사야서 30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자식들이 그랬어요. 엄마는 맨날 똑같은 얘기한대요. 엄마가 무슨 얘기할지 다 안대요. 우리 성도님도 어느 만큼 이제 알고 나면 목사님이 무슨 말 할지 다 압니다 이렇게 말해요. 당연하겠죠. 다 무슨 말 할지 알아요. 아우 얘기하지 마세요. 다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난 그거 하기 싫어요야. 난 그 길 가기 싫어요야. 이 이야기가 지금 이 10절에 한 말씀이에요.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이 말 무슨 말이에요? 부드러운 말을 하라. 유교병을 달라 이 말이죠. 딱딱한 떡 싫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이 이 이스라엘에게 왜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람들이 이 땅에서 먹을 떡, 이 땅에서 나에게 유익할 어떤 돈, 그것을 찾습니다. 금방 돈이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지 다 무너져버려요. 조금이라도 나를 힘들게 하는 핍박과 환란 속에 들어가려 버리면 완전히 다 무너져버립니다. 우울증이 요즘은 너무너무 세상에 심해져서 약 중에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우울증 약이랍니다. 우울증이 왜 오겠어요? 두려움 때문에, 염려, 걱정 때문에, 또 자포, 자기, 그리고 낮은 자존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리고 정말 이러한 것들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까 하는 이 두려움, 이 죽음의 공포 속에서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우울증이 오다가 자살을 하죠.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로 하여금 사랑받고 막 칭송받고 높아져 있다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 자기는 죽는 자 같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들이 뭘 의지했다는 거예요? 바로 사람들의 칭찬이나 사람들의 그 칭송을, 사람들의 사랑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주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요, 나의 사랑이요, 나의 힘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어떤 순간 속에서도 우리는 결단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이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한다는 얘기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여호와를 의지하고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내게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가 되어질 것이냐. 사람들은 부드러운 말을 기뻐하고 그것이 비록 거짓 것이라도 내가 이 땅에서 윤택하고 내게 평안함을 줄 것 같은 것을 요구하는 것. 이러한 상태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11절, 12절. 너희는 정로를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세상 사람들은 정로, 바로 십자가의 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을 버리고 첩경에서 정말 직진할 수 있는 그 길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 아니다. 우리가 연합하면, 우리가 화합하면 우리는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다. 그렇게 말하는 자들, 그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호와는 12절 말씀,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 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에게 의뢰하니 13절, 이 죄악이 너희로 마치 무너지게 된 높은 담이 불쑥 나와 경각간에 홀연히 무너진 것 같게 하리라. 이와 같은 자들을 따라가고 허망한 말을 의뢰하면 경각간에 갑자기 홀연히 무너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완전히 이 모든 것을 회파하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15절,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요는 이 말씀은 왜 우리로 하여금 돌이켜서 안연히 처하라. 돌이키란 얘기는 회개하라 말이죠. 그 다음에 회개한 이후에 안연히 처하라는 이야기는 평안하라 말이에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모든 걸 맡기라 이 얘기예요. 영어로는 In repentance and rest is your salvation. 우리의 구원은 뭐라는 얘기예요? 회개해야 되고 그리고 안식하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잠잠하고 In quietness and trust. 우리가 잠잠하게 그분만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신뢰하는 것이 is your strength, 우리의 힘이다. 아멘. 그런데 너희는 이것이 없다라는 거야. 뭘 못한다는 거야? 회개도 아니하고 하나님에서 안식을 누리지도 아니하니 구원이 없고 하나님에서 잠잠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으니 너희에게 힘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의 구원을 의지하느냐,
정말 예수님이 나의 안식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 안에서 정말 내가 안식하는 평강을 누리는 그러한 구원을 지금 맛보고 있는 자이냐. 주님은 내가 너희의 구원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신 것. 그래서 18절에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 하나님이심이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다리시는데 무엇을 기다리냐면 두 가지를 기다려요. 첫째는 죄악이 가득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두 번째는 그 죄악이 가득해서 그 죄악을 하는 패역한 세대에 하나님의 진노를 임하게 하는 재판을 임하게 하실 것을 기다리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하나는 그 환난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끝까지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다린 자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십니다. 반드시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회개한 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안식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아무리 이전에 어떠한 죄악을 지었다 할지라도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의 회개하심을 받으시고 그를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공의 하나님, 그 죄는 절대로 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그 십자가의 의로 말미암아 그를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을 의지하고 그 구원을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돌이켜 조용히 있고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의 구원의 손길이 올 때까지 잠잠하고 있으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하면서 많은 자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 말씀이 시편 78편 22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연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믿지 아니하고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않았다. 뭘 의지한 거예요? 지금 아수르의 침공을 만났을 때 애굽을 의지한 이 유다와 똑같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이면서도 만약에 예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정말 내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 다른 것을 의지한다면 주님은 그것을 바로 이 유다를 책망하시고 그들에게 진노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데 무엇으로부터 인내하려냐? 야고보서 1장 3절 4절 말씀.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왜 이러한 인내해야 되는 상황을 만드시느냐? 왜 잠잠히 참고 기다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그분만을 신뢰하는 것이 내 힘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 구원의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가게 하느냐.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뜻이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게 하고자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표현하기를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로다. 그렇게 말씀하여. 왜? 4절 말씀.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다. 우리가 그 받는 환난 속에서 위로를 받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8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또 위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서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그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면서도 9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오늘 지금 평안하다 하는 때를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환란 속에서 지금 고통을 하고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동일합니다. 내가 고난에 있던, 내가 편안한 가운데 있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오늘 내가 편안해도 내일 내게 고난이 닥칠 수 있고, 오늘 내가 고난에 있어도 내일 내게 하나님의 은혜의 태양이 떠오르게도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끝까지 내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신뢰하느냐 아니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 안에서 잠잠히 기다리는 자. 이사야서 30장 20절 하시는 말씀, 주께서 너에게 환란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이게 뭐예요? 우리에게 환란이 허락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왜 환란이 허락되냐? 내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육체 사람 때문에. 이 육체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기 위해서는 그 주인이 사단에게로부터 하나님으로 바뀌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환란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우리의 스승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먼저 인자로 오셔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신 그분, 그분이 우리 앞에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다 이끌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성령이 내게 말씀을 깨달아 열려줄 때 그 말씀이 내게 내 가는 내 발의 등요, 내 길에 빛이 되어지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21절 말씀,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 이르게 하신다. 너희는 이르로 행하라 하면서 정확한 참 진리의 길을 인도할 것이다. 누가? 성령이.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임하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우리는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나에게 말씀을 깨달아 알아주고 이 말씀을 열어주실 때에 바로 그 길, 참길, 새로운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 바로 예수 십자가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길로만 우리도 나아가도록, 이것이 정도다, 이것이 정로다라고 가르쳐줘서 우리도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아, 이것이 참 길이구나라고 생각하고 깨달아 아는 자가 되어져서 모든 조각한 우상들을 다, 불결한 물결들을 다 던져버리고 회개하며 돌이켜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자, 그 환란 속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인내로 구원을 이루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23절 말씀, 비를 주시는데 그 곡식이 살찌고 풍성하게 되어지도록, 이 땅에서도 육체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 영혼의 생명이 풍성케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의 풍성한 생명은 내 영이 배불러서 생명으로 충만하고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니 그 어떤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안식을 누리며 예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곤비치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할 것이며 주여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공급을 받게 하여 주십니다. 물질로 사람을 통해서 공급을 받게 하기도 하시지만 또 사역을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이 풍족하게 하여 주시는데 그 풍족함이 어느 정도인가, 그것이 26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우리의 모든 심령을 다 회복시키시고 무너진 것을 다 고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하게 우리를 고치시는 그 역사가 있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7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안에서 찬란하게 빛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 정말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빛이, 그 영광의 빛이 찬란하게 빛나고 계십니까? 내 안에 구원의 하나님이 그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고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구원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어진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은 나에게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그 구원의 이름의 영광을 내 삶 속에서 나타낼 것이라는 믿음이 끝까지 있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29절 말씀에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와 같이 노래할 것이며, 자,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이 언제예요? 그들이 속죄함을 받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게 될 때 노래할 것이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이 땅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게 될 것인데, 30절 말씀이죠. 그러나 그 구원을 의지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의뢰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스라엘 반석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께 나아가고 그 마음이 즐거워하고 화평하며 그 안에서 기쁨으로 구원을 맛보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사 30장 말씀이 주시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우리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순간에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는 의지하고 의뢰하며 그 안에서 안식하고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라. 세 번째,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힘을 얻으려고 하는 일은 결단코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완전히 다 멸망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우리에게 당한 환난을 잘 이기고 나아가서 인내할 때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고 구비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이러한 환난과 시련이, 믿음의 시련을 통과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안식하는 자가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가만히 앉은 라합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나로 하여금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는 것으로 언제든지 우리 심령 속에서 죄를 짓도록 유혹합니다. 하지만 결단코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속되고 가증한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우리 주 예수님만을, 우리 구원의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백성이 되어져서 주의 구원을 맛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